자, 다음은 훈구생명. 손해보험사의 상품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비슷하게 가입이 가능한 도랑나비 한 마리가, 네, 훈구생명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 추석도 훈구생명과 함께 하세요. 자, 9월 9일날 오픈이 되는데요. 건강체, 그래서 2대 진단비가 바로 보장. 면책 감액 없이, 지금 어디죠? 면책 감액 없이 신한생명처럼 면책 감액 연계 없이 전 연령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료 또한 신한 이상으로 보험료를 낮췄다는 거죠. 그전에는 신한은 면책 감액 기한이 있고 훈구생명은 면책 감액 기한이 없고 보험료만 낮췄지만 웬일이야. 면책 감액 연계 조건 없이 거기다가 보험료는 신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하다 보니까 훈구생명 9월달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암 주요 치료비도 한화생명, 도현생명처럼 500만원 구간이 생겼어요. 최대 1억 5천까지 10년간, 10년간 하면 1억 8천까지 정액형이랑 비례형이랑 가입이 가능하고, 다사랑 통합, 더 좋아진 간병이 유한병원 체지용도 한도가 올라갔고요. 5만원에서 10년 후에 10만원, 거기다가 체감, 2대 진단비, 어깨 최저 수준의 연령 구분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치매 담은 시니얼도 장기요양 시설 제가 65세까지 100만원 한도를 상향 조정했고 장기요양 납입지원 1호 등급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요. 통합상해도 4가지 상해보험이죠. 통지의무도 없고 이윤차 부담보도 없고 연령구분도 없고 동일한도로 면책 감액기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한도 상향 연장 특정 골절 재활 그다음에 골절 진단 깁스치료 이런 부분들도 한도가 쭉쭉쭉쭉 올라갔다는 거. 자, 웬일이야. 더 건강한, 더 할인해주는 건강체 ONO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이거 도대체 뭘까요? 이게 딱 보니까 하나손보나 KB, 뭐 5텐텐, 3텐텐, 385 이런 부분과 비슷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가입 전에 6년, 7년, 8년, 9년, 10년 더 저렴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도 나왔고, 차라리 가입 후에 내가 6년, 7년, 8년, 9년, 10년 나왔을 때 그때 이 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더 저렴하게, 그래서 고객 상태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요. 가입 후 무사고 시에 계약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역시 큰 장점이 있더라. 자, 2대 진단비 면책 감액 없이 신한처럼 바로 보장이 되고 어깨 최저 보험료 10만원 이상 시에는 최대 만원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보험료 만원 초과분의 50% 할인을 역시 받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강력한 암 납입지원이에요. 일반암 100%, 소외암 50% 납입지원, 일시금으로 수령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로는 암 주요 치료비 500만원부터 최대 1억 5천, 그리고 10년 후 했을 때 1억 8천까지 정액형과 비례형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훈구생명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보장 2대 진단비. 우리가 이 바로보장 2대 진단비는 신한이 면책 감액 없는, 물론 메리츠도 있죠. 하지만 유병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번에 면책 감액기 없이 거기다가 역시 훈구생명 보험료 많이 낮췄잖아요. 감액 없이 그리고 면책 없이 연계 조건 없이 연령 구분 없이 표준체 건강고지 할인형으로 매우 정말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각 1,000만원 가입 시에 40세 20년 남 100세 만기로 1,000만원 다 보험료가 11,9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타사 13,000원에 비해 2,000원이 저렴하고 나중에 모아도 매우 손색 없이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고액 할인까지, 월 납입보험료가 10만원 가입제는 만원을 할인해주고 10만원 초과분의 50% 할인, 그리고 10년 고지형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월 만원 할인받고 20년 납부시 총 납입한 보험료는 24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부담금은 낮추고 보장은 길게 암 주요 치료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암치료 시 연간 부담금이 1,000만원 미만인데 어쩌죠?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원래 보장이 다 안 됐어요. 하지만 비례형은 500만원부터 나왔기 때문에 500만원 병원비 영수증이 나오면 500, 700이면 700,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네, 500 미만은 당연히 못 받겠죠. 농협은 받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최대 1억 5천까지. 아, 몇백만 나온 거에 포기하자고요. 어차피 1억 5천 톰 크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중입자치로 아니면은 양성자 방사선치로 표준치로 하면 1억 이상 나오는 경우 흔하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전이암도 되고 재발암도 걱정이 되면 5년이면 충분할까요? 정액형 비례형 보장기간, 그래서 5년에서 10년까지 한도를 늘어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0년간 최대 18억, 나쁘지 않죠? 할인 매우 중요해요. 정액보상은 10년간 3천만원이, 네, 지금 10년간 3억, 그 500만원, 그 다음에 최대 1억 5천까지 1억 5천 합산해서 45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장도 받고 보험료도 돌려받는 암 납입 지원 탑재가 됐어요. 일반 암 진단 시에 100% 납입 지원이 가능하고, 혹은 소외감 진단 시에도 50%까지 진단비를 주다 보니까 역시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암 진단 전특약 납입 지원이 되고요. 일반 암, 소외감, 납입 지원 중복 가입이 돼요. 암 주요 치료비와 암 납입 지원과 함께 하시면 납입 면제도 받고 납입 지원도 받기 때문에 연간 1회로 1년치 보험료를 돌려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는 보장받고 암 치료비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고 암 납입 지원으로 낼 보험료도 돌려받고 일석삼조죠. 보장받고 보험료 안 내고 내가 미래에 낼 돈을 다시 환급받고, 여기서 이제 일석삼조의 말이 나오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9월에 더 좋아진 간병인 요양병원 체증연도 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3만원 10년 후에 5만원 나오고 10년 후에 그다음에 5만원짜리는 10년 후에 10만원 나온다. 10만원은 20만원 나온 거 아니냐. 1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자, 홍수생명 10년 후에 2배 그리 나쁘지 않아요. 내가 20년 완납 후에 20년 후에 2배는 너무 지겨운데요. 10년 후에 2배 정도는 그리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타산은 5년마다 10%, 그 다음에 50년 보장이 되죠. 자, 기본연 체증형 복합설계 점점 요양병원의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요양병원에서도 보장을 받으려면 중년의 일반병원, 노년의 요양병원에서 두 배로 받아서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도 감당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양병원 간병인 최대 3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요양병원 5만원, 요양병원 제외의 병원은 15만원, 요양병원 입원비는 5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은 10만원씩 나오고 위에 15만원 따로 간병인 사용했을 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간편이나 표준형이나 보험료 차이는 한 뭐 9천원, 만원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별다른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고지사항이 제대로 지키신 다음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대 진단비 흥생으로 선택하는 이유, 업계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건강체는 13,650원, 유병자는 355, 지금 21,140원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타사보다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도, 그래서 건강체는 15세부터 70세까지 동일한도로 4천만원, 유병자는 15세부터 80세까지 동일하게 2천만원, 그래서 70, 80도 역시 2-3만원대로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5년간, 내혈관, 심혈관 환자 추이는 약 62%, 환자 점유율도 약 49% 차지하다 보니까 2대 진단비 각각 1,000만원 가입 시에 타사 대비도 매우 보험료 대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체 유병자도 보험료 차이가 3-4천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장기요양 제각 시설 경증 이상 1호 등급 한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60세에서 65세, 그래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장기요양 납입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경증 이상 1등급부터 5등급 판정 시에 전특약이 납입 지원이 가능하고요. 보험료 납입 지원 120만원,
가입일인데 가입일로 일단 보험료 납입지연, 보험료 납입지연 일시금 지원도 있어요. 일시금도 지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납입 지연 중 사망하게 되면 일시금을 당연히 지급해 주죠. 그리고 장기요양, 재가나 시설, 재가나 시설,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죠, 납입 지원까지 같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2분의 1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니어 특정 질환 진단비예요. 특히 치매, 루게릭, 파킨스, 예, 1,000만원까지 지급이 주고요. 치매 코드만 받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고지도 간편하게, 그 CDR 점수도 보장이 되고, CDR 점수 필요 없이 치매 코드만 받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네, 진단비가 나온다. 자, 치매 질병 코드 0.5 체경도 1,000만원 나와요. 타산의 경도 1점, 그 다음에 1,000만원 나오는데, 0.5점 체경도 역시 치매보험에서 1,0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치매보험이 어떻게 보면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치매 진단시 가입해야 되는 거, 치매 코드 받으면 경도 치매 1점 이상이면 2,000만원, 예, 지금 0.5점 인지지원금도 거의 뭐 1,000만원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이것저것 느끼다 보면 4,5만원 나오는데, 일단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역시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시보장 상해보험이죠. 홍국생명 상해 스펙이에요. 사무죠, 사무. 질병 변경 시 통지의 의무는 없다. 네, 이륜차 부담보 없고요. 세 번째, 연령 구분 없고 동일한도로 가입이 되고, 네 번째는 열 면책 감액 기한이 없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곱 개 부위도 연간 우리 상해 통합 진단비죠. 경증, 염좌, 타박상, 찰과사 5만원, 중증증, 중증증, 신경손상, 골절 50만원, 중증, 절단, 으깨손상 하시면 500만원. 물론 타산은 777 보험이 있기는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앵콜, 앵콜. 한도가 상해 연장이 되었어요. 급여 특정 골절이 70만원에서 10만원, 골절도 30에서 50, 깁스 치료비도 30에서 50으로 나왔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일단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 추첨 플랜도 뭐 골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2-3만원대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손목 염좌 엉덩이 220만원, 운동화도 넘어서 무릎 타박상, 이 발목 허리 골절 296만원, 자전거 접촉으로 손 타박상 머리 어깨 발목 385만원 정도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